제가 평소에 자주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블러셔, 뭐 아이 메이크업, 립의 그 색 조합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선크림까지 끝내놓은 상태고요. 바로 쿠션으로 들어갈게요. 제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투고 에센스 인 파운데이션 쿠션. 저는 2호 사용합니다. 쿠션이 제 피부에 진짜 잘 맞더라고요. 제가 진짜 한 4, 5년 전에 아르마니 래스팅 실크 파운데이션이 제 최애템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써도 너무 좋겠지만 그 이후로 너무 다양한 제품들,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살짝 소홀해졌지만 근데 그 이후에 나온 패브릭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르마니 그 베이스 라인에 좀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편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약간의 윤광과 무너짐. 지속력도 좋은 편인데 이게 무너질 때 진짜 예쁘게 녹아들면서 정말 1도 안 더럽게 무너져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제품을 쓰고 거의 한 뭐 7, 8시간 뒤에 수정 화장도 거의 안 한 날이었어요. 근데 거울을 딱 봤는데 너무 피부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랑 있었는데 막 거울 보면서 이거 너무 잘 무너지지 않았냐고. 어떻게 7시간 지나도 이렇게 안 무너지지? 했던 기억이 날 정도로 그때 이후로 데일리 쿠션을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애교살 밑에까지만 쿠션으로 덮어줄게요. 그 컨실러는 살짝 지금 톤보다 한 0.5톤 밝은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실러.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교살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 페인 여기 밑에 부분 여기랑 살짝 홍조 있는 요 앞부분 턱에도 살짝 흉터가 남아서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썼던 그 쿠션으로 확실히 여기가 밝아지면서 톤 차이가 명확하게 생겨요. 제가 오늘 낀 렌즈도 오렌지의 그 비비링 초코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되게 내 눈동자 같으면서도 살짝의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약간 초코 브라운 그런 컬러라서 너무 자연스러운데 예뻐요. 그리고 이글립스의 블러 파우더 팩트. 저는 요 안에 있는 스펀지는 진짜 완전하게 매트하게 풍성하게 잡을 때 빼고는 거의 안 쓰고요. 이런 조금 크기가 작은 파우더 브러쉬로 이렇게 코 옆과 눈 밑, 눈썹은 꼭 해주고. 그리고 요즘에 날이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조금 열을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느끼는 편이고 몸에 열 자체가 워낙 많아서 벌써 이 정도의 날씨에도 얇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지금부터 한 9월, 10월까지는 열심히 파우더 처리를 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요 아워글래스의 브로우펜슬 사용할게요. 저는 소프트 브루넷 컬러고요. 거의 본연의 제 눈썹 모양을 살려주는 편인데요. 앞에는 조금 좁게 여기까지 많이 내려와요. 여기 가장 진한 부분은 거의 건들지 않고 끝부분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조금 흐릿흐릿한 데만 세워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제가 원래 메이크업 할 때 약간 여백을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꽉 차게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해서 눈썹도 조금 길게 이렇게 여기 옆에 여백 없이 그리는 편이에요. 저기 이 머리 왜 나왔지? 다음은 삐아의 피넛 블로썸. 먼저 외곽을 쫙 잡아줄게요. 이렇게 외곽을 다 잡아주고 오늘은 외출을 아마 길게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리한 제품들을 얼굴에 싹 다 올려주고 메이크업 스프레이로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줄까 합니다. 특히 요런데 여백이 조금 많은 데를 최대한 안쪽으로 그다음에 작은 브러쉬로 여러분 중요한 게 꼭 시작할 때 여기 앞머리 있죠? 눈썹 앞머리를 이어서 안쪽부터 요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여기 앞쪽에 일자가 아닌 여기 앞머리 움푹 패인데 여기서부터 끌고 내려오기. 오늘은 코 양쪽 볼도 약간 잡아주고요. 저기에 점이 있거든요? 입술 밑에? 옛날에도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제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여기 점이 있었냐면서 모르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얘가 점점 진해지기 시작했어. 약간 입술 주변에 점 있으면 먹을 복 많다는 그런 미신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식탐이 많은 걸까요? 애교살도 평소보다 살짝 더 아래로
도톰하게 위치를 잡아줄게요. 오늘의 키 컬러는 이 Another Stories의 캔버스 토프라는 조금 보랏빛 나는 말린 장미? 이런 색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깔기 전에 베이스 컬러로 이 보랏빛 컬러를 사용할게요. 얘는 롬앤의 오디 밀크라는 컬러예요. 같은 보랏빛 계열이라서 이거를 한번 깔고 얘를 올렸을 때 막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은? 적당히 생기를 살리면서 분위기를 같이 넣어줘서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블러셔를 이렇게 넣을 거라서 베이스 컬러를 깔을 때도 이렇게 광대를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와 줍니다. 1차로 살짝 이런 바탕색을 깔았고요. 이제 여기에 이 컬러. 이거는 발색이 좀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꼭 제형을 이렇게 묻힌 다음에 몇 번 털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휴지에 한 번 묻히고 그 다음 가는 게 조금 더 양 조절하기가 쉬워요. 안쪽으로 들여올게요. 아, 이 컬러 너무 예뻐. 오늘은 블러셔를 조금 진하게 올려줄게요. 뭐 언제는 안 그랬냐만. 컬러는 되게 예쁜데 얼굴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베스트로 나오는지 그거를 좀 못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역 처리를 했을 때 가장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흘러내리게 발라주고요. 이거는 자트 인사이트 메이크업 픽서인데요. 얘는 그냥 딱 오늘 같은 날 뿌리면 아주 좋아요. 살짝 말려주기. 예전에도 요청이 간간이 있었는데 이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로제 와인 컬렉션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요 제품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많이 했어서 한번 오늘 메이크업에 예쁘게 잘 어울리는 색 조합들을 보여드릴게요. 매트한 거는 4개, 펄 섀도우, 스파클링 섀도우는 6개 정도 들어간 그런 조합이에요. 그리고 요거 전에 아주 중요한 스텝이 있어요. 아까 발랐던 요 캔버스 토프 블러셔를 넓게 눈두덩이 한번 깔을 거예요. 이렇게 블러셔 컬러랑 같은 색을 깔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되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기 되게 괜찮은 색이거든요. 여기 앞에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자연스럽게. 다음 언더도 가볍게 한 번만 쓸어주시고요. 눈을 떴을 때 요 정도까지. 가볍게 한 번만 레이어를 깔아줘요. 여기서 이 옅은 브라운 컬러 눈 앞쪽과 뒤쪽에 조금 더 힘을 줄게요. 아까 말했듯이 오늘의 키포인트는 그래서 여기 스펀지 팁 브러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교살에 올리는 펄 섀도우는 이런 스펀지 팁으로 했을 때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있는 이 피치 컬러를 이렇게 묻힌 다음에 웃었을 때 가장 통통하게 올라오는 곳에 눈동자 바로 밑 중앙까지 연결을 해주세요. 아주 피치피치하죠? 여기 가장 진한 이 초콜릿색을 아주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약간의 밑트임을 해줄 건데요. 여기 중앙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자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흰색이 남게끔 그럼 요거 그대로 연결해서 앞까지 가져가기. 중앙부터 시작해서 점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끝까지 빼주고요. 남은 양으로 앞에 쓸어주기. 그 같은 컬러로 끝에 라인을 살짝 가이드를 따줄게요. 특히 오늘은 약간 내려가는 눈꼬리를 만들 거라서 눈을 이렇게 보지 말고 정면으로 떴을 때 내 눈꼬리가 내려올 수 있게끔 정면을 보고 그려줘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 밑트임 해둔 거랑 끝꼬리가 처진 게 만나면서 눈이 뒤에가 좀 이렇게 확장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딱히 화장법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되게 인상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삐아의 완전 붉은 벽돌색 이걸로 한 번 더 언더를 더 그려줄 거예요. 언더를 아주 그냥 뿌시는 날이야. 대신 힘을 진짜 많이 빼고 살짝만 얹어주고요. 아까 그려놨던 이 밑트임 라인을 따라서 살짝만 더 가주셔야 돼요. 진하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붉은기 좀 낭낭한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주고요. 바짝바짝 찝어줍니다. 마스카라는 요거. 요거 요즘 자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글립스의 헬로 나나카라, 그리고 컬러는 요 브라운 사용할게. 롱래쉬의 기능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깔끔하고 그냥 길게 연출이 되는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좀 정성 들여서 한올한올 올려주시면 돼요. 요즘 블랙보다 브라운 마스카라에 완전 푹 빠져서 데일리로 요거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눈이 위아래로 두 배나 확장되는 마법.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이제 립을 바를 거예요. 립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헤라의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얘는 트러플 컬러인데요. 조금 이렇게 톤다운 많이 된 진한 장미 컬러예요. 근데 얘를 그냥 쓱쓱 바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블렌딩 해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오버되게 끝으로 갈수록 톡톡. 이게 레드 계열이라서 되게 포인트가 되면서도 근데 또 완전 쨍한 레드립까지는 아니라서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고추장색의 레드 컬러예요. 끝에 아주 살짝만 발라서 립 라인을 살짝 스머징 해주면서 도톰하게 올라올 수 있게 라인을 오버되게 따주세요. 그러면 끝인데 아 오랜만에 하이라이터를 살짝쿵 올려봅시다. 요 리치 하이라이터 써볼게요. 데일리로 아주 괜찮은 아이고요. 얘를 털어서 광대에 살짝 끝. 그다음에 콧대. 그다음 이마. 턱은 생략할게요.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짜부된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턱을 해주면 살짝 턱이 더 뾰족해 보이는 효과가 나서 턱은 생략을 할 거고요. 그다음 작은 브러쉬로 바꿔서 여기 눈 앞머리. 오호. 오호. 살짝 여기까지 끌고 갈게요. 요게 제가 요즘 진짜 자주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진짜 뭔가 되게 잘 어우러진 느낌이 나거든요. 좀 데일리스러우면서도 약간 오늘 나는 잘 갖춰진 이미지로 나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 날. 그런 날에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저는 그럼 머리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돌아올게요. 짠! 이런 아주 상콤상콤한 핑크색의 니트 가디건을 입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색 진짜 잘 안 입는데 약간 패턴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데일리에서 많이 입을 것 같진 않지만 오늘같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좀 예쁘게 이렇게 화면에 나올 것 같아서 구매를 해본 아이템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쿨쿨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액세서리들도 다 실버로 맞췄어요. 내린 다음 뒤로 그냥 싹 이렇게 넘길까요? 제가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요즘 화장을 거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했다 하면은 요런 느낌으로 요즘 계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공유를 하고 싶었고 요런 느낌은 아마 다들 잘 어울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